태우식 씨의 첫 배드씬인 것 같아요. 후방 주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캐스팅이 너무 찰떡이라도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오는 9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새 시리즈 살인자 이응난감입니다. 전 회차를 다 본 건 아니고요. 전체 8개의 에피소드 가운데 1화부터 4화까지 미리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경성 크리처와의 선산 등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에 다 실망을 한 터라 더욱 매서운 시선으로 한 해 한 해 곱씹으며 봤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설명해드리자면요.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와 그를 지독하게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입니다. 줄거리만 보면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작을 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작품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살인자 이응난감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살인자 이응난감이라고 읽는 걸까요? 이 작품은 살인자 이응난감, 살인장난감, 살인자 오난감 등 아주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원작 작가가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주인공 살인자와 장난감 형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살인은 장난감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해석들도 많은데 작품을 모두 보시고 나면 이 모든 해석들이 다 너무 말이 되는 것들이어서 놀라실 겁니다. 일단 제가 본 4화까지는 원작을 아주 충실히 따라갑니다. 인물의 전사가 조금 추가된 것 이외엔 사건 전개가 똑같습니다. 평범하지만 되는 일이라고 넘는 주인공 이탕이 어느 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시비가 붙은 아저씨를 그만 가방 속 망치로 내리치게 되죠. 장난감 형사를 비롯해 경찰들이 출동해 수사를 벌이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이탕의 망치에 살해된 아저씨는 사실 숨어 살던 연쇄살인범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탕은 자꾸만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분명 우발적으로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죽어마땅한 악인들이었습니다. 죽어마땅한 악인들만 골라 죽인 이탕은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영웅일까요? 살인자 이응난감 속 인물들은 모두 악인지 선인지 자꾸만 시청자를 헷갈리게 합니다. 원작은 배경 없이 이등신 캐릭터들만 등장하는 웹툰입니다. 여백이 아주 많은데 시리즈는 이 여백을 아주 훌륭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웹툰 실사화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원작의 여백을 연출과 연기가 아주 큰 공을 세우면서 채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영화 사라진 밤과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이창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 시리즈물인데도 한 편 한 편을 아주 영화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난해 그리고 뭐 올해 초 본 작품 중에서 가장 만듦새가 훌륭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본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직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김남인 작가가 집필했습니다. 원작이 있기는 한데 이 원작 컨셉이 너무 독특해서 영상화 대본을 만드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인 작가가 이 각본을 맡으면서 표류하던 살인자 이응난감 프로젝트가 아주 술술 풀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연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탕 역의 최우식 씨는 이 대표작인 거인 속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생충 속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표작들의 모습을 조금씩 다 모아놓았는데 식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모아놓으니 또 새롭습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우식 씨의 배드씬 아닌 배드씬이 나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최우식 씨의 첫 배드씬인 것 같아요. 상대 배우가 아주 과감한 노출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좀 후방 주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장난감 형사 역의 손석구 씨도 의심할 게 없습니다. 특유의 날것 같은 연기가 여기서도 아주 돋보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캐스팅 담당자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분량의 조연들까지도 미친 생활 연기를 보여줍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진짜 편의점 사장님 같고요. 술 취한 진상 아저씨는 진짜 어젯밤에 길 가다가 본 진상 아저씨 같습니다. 특히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노빈을 연기하는 배우 김요한 씨에게 좀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이 생활 연기로만 보면 마치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작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겐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전개를 다 알아버려서 흥미가 좀 떨어지실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작에 좀 또라이 같은 매력이 줄어서 아쉽더라고요. 이 원작은 이등신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하찮아 보이는데 아주 무겁고 심오하잖아요. 근데 또 발랄하고 밝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분명 정상은 아니죠.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원작을 실사화하면서 현실에 좀 발을 붙이게 만들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묘한 매력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 또라이 매력을 다 살리면 절대 실사화는 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캐스팅이 너무 찰떡이라도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탁력 최우식 씨 이야기인데요. 평범한데 갑자기 살인자가 되는 이탁력이 이 최우식 씨 아주 찰떡입니다. 근데 좀 너무 무해한 이미지라서 저는 자꾸만 이탁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 이 자칫 살인자 캐릭터의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출자 이창희 감독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살인범에게 정의를 묻는 작품이다. 나쁜 사람을 살인으로 응징하는 모습이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게 아니고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어떨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오락물이라고 생각했다. 결말에 가서도 미화는 없다. 해피엔딩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잔인한 부분이 많아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피가 튀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너무 좋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괴로운 시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인자 이응 난감에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4.5점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원작을 다 본 사람인데 잔인한 작품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0.5점 깎아서 4점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본 4화까지의 평까지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한 줄 평은 살인자 이응 난감 재미 어디 안 감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골 때리는 원작의 그 재미가 어디 안 가고 고스란히 있으니까요. 최근에 넷플릭스 작품에 실망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살인자 이응 난감은 속는 셈 치고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잼 박정성 기자였습니다.